891번입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단락을 나누고요. 자, 스테픈 크레인에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3번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인근에서요. 여기 있네요. 초스틀리 살 것을 결심했죠. As 몸으로서입니다. Humble, a writer. 겸손한, 뭐 비천한, 뭐 이러한 그 작가로 살기를 결심했어요. Among very poor people, 매우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험블한, 뭐 이렇게 뭐 그냥 겸손한 작가로 살 것을 결정했어요. 봉사했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네요. 바로 나왔어요. 4번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Wanted to experience some extreme human condition이에요. 그는 아주 극한의 상황을 거기에서 경험하기를 원했고요. 거기라고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입니다. 왜 덜냐? 봉사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could write 그들에 대한 글을 쓸수 있었어요. 봉사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다. 남북 전쟁이요. American Civil War. 남북 전쟁입니다. 자, 대절 이하는요. 이렇게 해서 대절 이하는 나무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설로 자,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이 기간 동안에 남북 전쟁 기간에 일어났던 소설로 스테판 크레인은 became 되었다는 얘기죠. One of America's great writers. 이 미국의 훌륭한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니까 4번이죠. 이건 일치하죠. 30살 되기 전에 사망했어요. 나이죠. 자, 1900년 6월에 크레인은 died of tuberculosis예요. 사실 병명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아마 그 주석을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사실은 뭐좀 애매하네요. 이게 결핵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워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뭐 알아두면 좋고요. 몰라도 자 튜버큘로시스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 뭐 여행하는 동안에 사망했어요. 결핵으로 죽었는데 떠리가 안 됐죠. 따라서 5번이죠. 그런데 일치하지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892번이요. 또 일치군요. 뭐 문제는 많으니까 지금 이제 그뭐 일치 불일치 문제가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적절하게 문제가 워낙 많아서 나오는 대로 그냥 풀게요. 자,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여기네요. 카본 모노사이드는 일산화탄소고요.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바이오디젤은 또한 reduce emission 방출이죠. 카본 일산화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또한 줄인다. 3번 맞네요. 그죠?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하지요. 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 시중에서 이걸 볼까요? 자, 주유소입니다. Fuel stations는요, are beginning to make 하고 있어요. 자, 오용식은 많이 쓰입니다. 바이오디젤이 오용식은 목적어가 보호하게 만들어요.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게. To customers. 이 얘기는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판매한다는 이야기죠. 이용 가능하게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자,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얘기니까 4번이죠. 안 되는군요. 정답. 네. 4번이죠. 일치하지요, 얘는요. 집에서 제조할 수 있다. 자, 바이오디젤은 general more expensive. 비싸요. 구매하기 비싸요. Then, petroleum 그러면 석유. 아마 이거 석유 디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석유와 디젤 뭐 이런 거보다 바이오디젤은 일반적으로 더 비싸다. 그런데 can be made. 여기에서 can be made의 주어는 바이오디젤이 되는 거죠. 왜냐?
and, but, also 뒤에는요, 앞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단어들은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 집에서 만들어 줄수 있어요. For much cheaper, 싸게요, than either. 둘 중에 어느 것보다 더, much, 아주 그싼 가격에 집에서 제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이 되죠. 아, 정답은 4번입니다. 네, 893번이요. 자, 주제입니다. 단락을 나눠야죠. 아, 그런데 단락을 나누는 중에 스터디 쇼, 스터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아, 요 문장이 마지막 두 번째 단락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How, 방법이죠. Women이 자, deal with retirement. 뭐할 것도 없네요. 자, 여성들이 은퇴를 자, 다루는 방법이고요. 갈등입니다.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자, 사회적 문제, 조기 은퇴의 사회적 문제고요. How, 방법입니다. Men and women이 face, 직면하다 이런 얘기죠. 가족 문제를 직면하는 방법. 다음에 how, 방법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bear,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tudy shows 문장을 보면 자 연구 내용입니다. 네, 자 70 area women요. 자 7, 80% 여성은 say the most important priority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 그들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As a result 이 문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아 네, retired women은요 maintain 유지한대요. social network 그들이 have built, 네. 그들이 만들어 두었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은퇴한 여성들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요. 혹은 slip, 미끄러지다죠. slip into니까 미끄러져 들어가다 이런 얘기예요. 참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해요. 은퇴한 여성들은 그들이 쌓아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쉽게 참여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죠? 은퇴한 여성들이죠. 은퇴한 여성들에 관한 얘기네요. 은퇴한 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spend extra time을요, doing the thing. 그들이 항상 했던 거, 그런 했던 그런 일에, 자, 여분의 시간을 소비해요. 얘가 1번 동사입니다. 그리고 take up.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도전을 차지해요. 즉 새로운 도전에 뭐 시도한다, 뭐 임한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도전이냐? They've never had time이야. For during working life. 아, 그들이 은퇴하기 전 그런 그 직장 생활 동안에 그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시간을 갖지 못했던 도전? 시간을 낼수 없었던, 이런 얘기 같으네요. 시간을 낼수 없었던 도전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그러면 은퇴한 여성들이, 그 은퇴 후의 생활에 관한 얘기군요. 1번 가능하죠. 갈등은 안 되죠. 사회적 문제 안 되죠. 남성, 여성, 이건 좀 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안 되죠. 정답 1번입니다. 894번입니다. 자, 단락을 나눕니다. 자, 이게 지금 난이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게 쉽죠.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을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를 배열하다가 아마 관현도 그 모의고사 지문이 이쪽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전에 3학년 거를 계속 하다가 특수한 문제를 풀다가 아마 2학년, 아, 2학기 정도 관련도 모의고사 문제가 요 중간에 낀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제 번호는 뭐한 5, 600번대 들어가야 되는데, 배열이 잘못돼서 뒤로 이렇게 와 보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1분 아니면, 1분이면 충분하죠. 자,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빠른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닝 듣게요. 자, 액티브 스퀘어. 액티브는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활동적인 문맥상 고르시면 됩니다. Improving. Communicative skill이에요.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네요. 그죠? 네, 얘가 목적어가 되겠군요. 얘가 동사가 되고요. 동명사요. 자, listening practice, 듣기 연습이네요. Through multimedia를 통한 자, 듣기 연습. 자, 직면의 대화입니다. 이제 얼굴을 맞이한 대화의 중요성이 되고요. 자, way, get attention from listeners. 청자로부터, 듣는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끌다죠. Get attention. 그러면 주의를 끌다. 청자들로부터, 듣는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듣는 사람한테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예를 들면 또 있는데요. 자, 이 예를 들면은요. 저는 하이픈과 하이픈은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픈 속에 for example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제가 앞 시간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사고동사의 명령형은 예시를 이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에는 이렇게 for example를 넣어줘요. 근데 앞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겠지만 이제 3학년 2학기 뭐 적어도 9월 모평 뭐 이후 그 이후 수능 문제 이용해서는 for example를 안 넣어줘요. 그 문제 차이 아시겠죠? 요걸 보고 아 요거 2학년 거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 글의 예시니까 주제는 요 문장이 전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요 문장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이럴 때 좋죠. Even when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좋죠. 우리가 listen 들을 때 좋죠. During one way exchange예요. 한 방향 교환이죠. 의사소통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썼죠. 일방의 한 방향의 의사소통 그 동안에 우리가 들을 때 조차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웨이 익스체인지가 뭐냐? 예시를 든 거예요. Listening to lecture. 강의를 들을 때요. 질문을 할수 있지만 보통은 일방향이죠. Film. 그렇죠. 영화를 이제 볼 때가 되겠죠. Musical. 뭐 뮤지컬도 볼 때가 되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향이죠. 뭐저 뮤지컬 중간에 뭐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그러니까 얘는 for example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걸 혼돈을 주려고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하는 동안인 자, 이한 방향 한 방향의 의사소통 동안에 우리가 들을 때조차 우리는 are active하다 이게 능동적이다는 얘기죠. 그럼 답이 나왔죠. 자, 듣는데 능동적이다. 듣는데 능동적이다. listening인데 능동적인 기술로서 가능하죠. 의사소통 기술은 아니죠. one way exchange에서조차 우리는 적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능동적이다. 듣기 연습이 말이 안 되죠. 이 직면 대화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죠. 자, 하나 볼게요. 아, 또 나왔네. active listening. 답이 그냥 나왔네요. 그냥 읽게요. 그냥 읽습니다. How many times you shouted at? 얼마나 많이? 자, 얘가 이제 명령문이죠. 얼마나 많이 자, 소리를 쳤니? 그럼 생각해봐. 이런 얘기죠. Laughed at. 웃거나 agree with. 얘는 안 읽습니다. 자, 이런 장문에서, 긴 문장에서 이런 하이픈이나 괄호 문장 읽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웃고 동의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꾸며주는 자 기빙 이하의 자 6번 규칙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가 오면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주는 거예요. 자 텔레비전 커멘터리 그러면 TV 논평이라 그럴까요? TV 뭐라 그럴까요? TV 커멘터리 논평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뜨거운 주제니까 아주 그 현안이라고 해서 그럴게요. 현안에 TV 논평을 주는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얼마나 많이 웃고 얼마나 많이 동의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향 의사소통인데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하, 뭐죠? 거기에 이제 리액션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적극적인 듣기는 이거에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이에요. intrapersonal 그러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인 내부의라는 뜻이에요. 개인 내부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기 의사소통이죠. 개인 내부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듣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사고, 사고와 생각에 pay attention, 주의를 갖죠. 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정답 1번입니다. 895번이요. 자, 흐름 문제는요. 킬러 문항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701번부터 710번까지 이 문제번호 확인하시면 흐름 관련된 문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답은 3, 4호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잡고요. 2, 3, 4를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자, every adult은요. 모든 성인은 should engage in 참여하다, 종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half an hour, 30분 동안이요. 30분 동안, 자, moderate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 적절한 시적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At least 5 days per week.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참여해야 되고요. 뭐, 이게 목적입니다. Maintain active하고 healthy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인은 아니고 되죠. 일주일에 최소 5일 동안 30분 정도의 적절한 신체적 활동을 해야만 해요. 이거 읽을 필요 없죠. 여기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요. 일주일에 최소 5일간 30분 정도의 적절한 신체적 활동을 해라 하는 게이 글의 주제예요. 자, according to 여기에 따르면 자, specializing 방금 나왔죠. 6번 규칙입니다. 호주의 연구기관이에요. 전문화된 거죠. 이게 heart and diabetes 이게 뭐냐면 당뇨병이죠. 계속 병명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 병명은 그러니까 얘는 좀 유명한 병이에요. 당뇨병은 얘는 좀 알아야 되고요. 아까 결핵은 잘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자 이런 심장과 당뇨에 전문화된 호주 이런 연구원에 따르면 사실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규칙적인 신체적 운동은 뭐 이거 같은요. 자전거 타기와 같은 거 이런 거는 해답이 될수 있다. 되죠. 그냥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has increased 뭐 이렇게 여기 심장 질환이나 뭐 이런 비만 뭐 이런 거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야기 이러면 될것 같아요. 다될것 같아요. 자, director, 자, institute, 여기 소장이군요. 여기에 소장은, 자, 뒷글은 앞글의 뒷받침 글입니다. 뒷글은 앞글에 내에서 뒷받침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가 해답이 될수 있는데, 자, 여기에 소장은 says, 마이크 라이딩은 아주 센스를 쳤어요. 예민한 선택? 그죠? 합리적이 낫겠네요.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센서블 합리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건강을 자뭐 이러한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대요. 답이 되죠. 아죠. 주제와 부합하죠. 자또한 연구는요. 자 safe 안전이 향상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군요. 자 motorist cyclist예요. 운전자들 둘 다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 둘 다에게 안전에 있어서는 향상이 됐어요. 뭐냐? 바이크레인이 됐대요. 바이크레인즈가 존재할 때 만들 때그즉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질 때 운전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이 건강 관리니까 안 되죠. 그죠? 그냥 볼게요. 자, 바이크 라이딩은 자 어필, 호소하다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Because. 자, for. 그러면, 뭐뭐 탈 여유가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 값이 싼 이런 얘기죠. 값이 싸고 다음 케미스트 헤핑스톤이에요. 디딤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자 디딤돌이 될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좋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요. 안전에 관한 얘기니까 안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